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보시죠. 커져가는 인플레이션 우려, 주목받는 구리 해운주입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구리 관련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지금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밤에도 급등하면서 시장 뒤흔들렸는데요. 주식시장 흐름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 또 시장 보시면서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딱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신 없으면 관망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나오는 신호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월봉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점대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6대 1.5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나왔던 금리 수준을 다 회복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눈여겨볼 부분이 좀 빨라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팬데믹의 공포에서 지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일단 가장 우려 섞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보시는 거는 주식시장의 변화입니다. 특히 한국부터 선은 되게 많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좀 속도가 빨라졌을 때 2월 중반부터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주식 변화 쪽에서는 충분히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와 함께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다우지수와 나머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전통적인 굴뚝산업 쪽이죠. 전통산업 쪽이고 나스닥은 기술주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기술주에 대해서는 약간 시선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통 산업 쪽으로 그나마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 뚜렷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또 중국 쪽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서 유동성을 좀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은 이번에 양회가 또 열립니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기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처럼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는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우려가 불식시킬 수도 있는 게 이번 양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은 여전히 어떤 흐름을 봤었을 때 어떤 기술주 쪽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도 뭐 테슬라나 애플 낙폭이 좀 컸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쪽의 섹터들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 쪽에 가깝다 보니까 낙폭이 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트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디즈니나 뭐 델타항공 이런 쪽은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이런 분들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화는 어떤 섹터 쪽으로도 변화가 들어오는데 큰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 관점 쪽으로는 일단 부담은 가질 수 있어도 아마 금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기 정점으로 들어가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이 부분만 생각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좀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동성 회수 조치가 일부 나와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유동성 회수로 기조를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조절하는 차원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양회가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중국에서 GDP의 40% 규모라고 할 수 있는 4,30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어제 나왔습니다. 자, 의견을 종합 해보면 경기 회복 상황에서 나오는 저금리 기조에서 나오는 주식 과열을 지금 시장이 잘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쉽게 예. 말씀드리면 약간 악셀레이터만 밟다가 네. 브레이크도 살짝 밟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죠. 특히 외국인들이 이에 따라서 어떤 유동성이 일단 신흥시장 쪽으로 먼저 회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도 상당히 커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달러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는 오늘 인덱스 기준으로 90.2 정도 그러니까 즉
크게 달러화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달러화의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무 우려가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또 세인트루이스 총재도 그런 얘기했었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정상 수준이다라는 얘기는 너무 그것만 보면서 발작 상태로 저희가 대응하기는 일단 여러 가지 볼 상황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어떤 실적이 되는 쪽, 그리고 거기다가 경기 민감 관련된 쪽, 거기다가 어떤 그동안 좀 소외됐던 가치주 쪽,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기존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변화는 흐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력 방금 짚어주셨는데요. 유동성 자세에서 실적 장세로 잘 넘어가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들 또 얘기하시는 게 또 미국 시장의 대형 기술주들 또 매매하시는 분들, 성악개미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또 우려감이 살짝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주는 당연히 보통 보면은 저금리 기조 때 대표적으로 금리를 싸게 조달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성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무게를 두면서 많이 성장했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타격이 당장 실적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올라오겠죠. 하지만 과거에 보여줬듯이 기술주가 탄력 있는 모습들로 가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시선은 반대로 어떤 이제 경기 민감과 관련된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지금 우려가 상당히 큰 성장주 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2018년에도 버블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실적으로 그 우려를 헤쳐나가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기술주 실적도 계속 기조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네. 시장에서는 좀 세금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 네. 부분들도 한번 예, 체크 중요하게 보시나요? 네, 기술 세금. 기업들에 대한 세금.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이제 또 이제 옐런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기조가 일단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 풀겠다라는 쪽에 대한 입장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이를 나중에는 회수할 수 있는 이제 근거나 명분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 따른 흐름들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는 나올 겁니다만 지금 여기서 바로 세금 얘기부터 꺼내면 안 되겠죠. 그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먼저 이를 압박하는 흐름들은 아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는 충분히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회수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라고 하셨는데 네. 섹터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큰 그림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이 경기가 회복됐었을 때 한국 경제가 이에 수혜일까요? 피해일까요? 아무래도 네, 네. 수혜인 측면들이 높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경기 민감에 맞추는 섹터 쪽으로도 여러 가지 관심은 보여야 되겠는데 한국 경제 자체도 그에 걸맞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 전통 산업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시장에 초과하는 수익률이 일단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쪽이죠. 어떤 님이라고 하고 있는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부분들과 보험은 당장 운용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은행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인 입김이 좀 있다 보니까 보험 쪽이 좀 더 낙폭이 과대해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유가는 상승합니다. 인플레이 수혜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수요까지 증가하게 되면 정유주 계속 관심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어떤 유가 상승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이나 해운 쪽도 같이 영향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화학, 철강, 기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당 품목들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꾸준히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도 어떤 유가가 상승하면서 나올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플랜트 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SOC 투자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대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주가 늘어나는 섹터들이죠. 그와 함께 또 유통이나 소비 관련된 쪽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좀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백화점, 면세점, 또 영화관까지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도 이에 따른 부분들이 같이 연장돼서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관심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관심 종목은 어떤 쪽 꼽아 주시나요? 네, 일단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좀 특이하게 좀 싸다라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밸류에이션 우선으로 보시네요. 네, 그쪽과 이제 회복 속도 이쪽도 같이 지켜보면서 한 세 종목을 압축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철강 쪽에서 동국제강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봉형광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한때는 실적 좀 부진하고 많이 어려웠었다가 이제 작년부터 실적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수준이 충분히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정유와 2차 전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5 쪽에 탑재가 되면서 좀 더 부각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화학 쪽의 유니드인데 칼륨 쪽, 가성칼륨, 탄산칼륨 쪽에 시장 점유율을 양호하고요. MDF라고 하게 되면 또 건설업황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 실적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PR 3배 수준이다.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예약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 또 있었는데요. 관심 종목,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또 회복의 속도를 감안해서 경기 민감주 가운데 골라봤습니다. 동국제강, SK이노베이션, 유니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